세종시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혹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인프라 구축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1,08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인 금강 보행교가 오는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시범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4월 15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체육 분야에선 지난 10월 준공된 어진동 정부청사 복합체육관이 오는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이어서 미호천 체육공원 6월, 오관왕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7월, 조치원 시민운동장이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시 자체 출산 장려 정책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아이돌 보는 아빠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보육교 직원 한 명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액도 만원 인상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새 학기부터 세종 지역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처음 적용하고 일생활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아름중 제2캠퍼스가 오는 5월 개교할 예정이며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위스쿨이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생활 분야에선 시민 자전거 보험이 3월 16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일명 PM으로까지 확대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새롬점이 오는 11월 오픈합니다. 한편 올해는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시 출범일인 오는 7월 1일엔 드론 불꽃쇼와 시민 합창 버스킹 등의 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올한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